8시까지 못 끝내면 세영 씨 손가락 하나 포기하는 거야? 제가 시간 맞춰 일을 끝내면. 좋아, 나도 손가락 하나 걸게. 네, 알겠습니다. 손가락 걸게요. 이래서 요즘 신입 뽑을 땐 정신 감정도 해야 한다니까요. 실은 제가 세영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. 어쩐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느낌이 좀 상악하달까? 사람들한테 무슨 저주 같은 걸 건다나? 세영님, 믿지 마세요. 부장님, 문 좀 열어주세요.